비슈케크 시내의 알라토 광장을 찾았다. 알라토 광장은 서울의 광화문 광장처럼 수도의 정중앙에 있고 관공서가 모여 있는 곳이다. 알라토 광장에는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대통령 관저가 있다. 그런데 관저 담에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이 가득 걸려 있다. 2010년 4월 7일, 이른바 튤립 혁명 때 이 자리에서 희생된 86명을 기리는 추모비다. 그날 시민들이 이 앞으로 몰려와 바키예프 대통령의 독재와 부패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관저 옥상에서 저격수들이 시위대에 총을 쏘기 시작했다. 맞은편 건물에는 그때의 총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 결국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바키예프 대통령은 물러났다. 이 나라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본다.